자, 우리 작년 한 해 참 잘했죠? 제가 작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 12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네 장에서 보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우리가 라이온스가 만드는 게 힘이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 등등 또 전력들도 고참들의 중투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올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가 또 지난주에 보냈나? 이제 보냈죠. 2022년 시즌 이렇게 가자. 뭐 몇 가지 그냥 서사를 뭐 얘기했었지만 결론은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보면 또 초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첫 번째는 더그아웃 파워가 빛나는 또 그러다 보면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요약이었었고 두 번째는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다 단합된 팀 이렇게 했는데 그 세 가지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야구를 멋지고 또 즐기면서 과정을 좋게 하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물론 야구가 통계, 기록, 개인 기록, 팀 기록 여러 가지 있죠. 또 투수, 야수, 타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는 그런 기록으로 나타나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은 각자의 노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그아웃 파워부터 그 마지막에 세 가지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우리 새로운 또 수아레스 트레라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 새로 와서 이제 보강도 됐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토수진부터 여러 가지 보강이 됐죠. 그래서 현재 이제 아직 모든 10개 구단이 지금 이때쯤에는 아주 가장 좋은 꿈을 꾸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작전대로 되면 자기들 작전대로 되면 올해는 자기들은 어디까지 어떤 손이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서 나타나겠죠.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우리 코치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소원태 단장, 팀장들한테 들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해보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작년에 각자 뭐 약간의 부상 혹은 뭐 체력관리 등등에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을 느꼈던 분들은 그런 점들을 또 보강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나가서 뭐 훈련을 못하니까 추워서 외부에서는 감기가 있겠지만 그런 자세와 노력이라면 올해도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되면 뭐 시범경기 연습경기 막 하게 될 거고 4월 2일이 되면 시즌 시작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으실 거고 이제 한 달 반 남았지만 4월 1일까지 절대 다치지 말고 아직까지 큰 부상은 없지만 일부 선수가 조금 이제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부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몸 관리 잘 하셔서 개막 전에는 우리 여러 모든 분들이 누굴 내세워도 라인업이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초반부터 상대 팀 틀을 좀 위압감도 좀 주고 우리 당당한 기세를 보여주는 라이언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추운데 오늘 어제 그제는 좀 났는데 내일 모레 또 많이 추워지던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우리 근처에 너무나 가까이 온 오미크론 코로나 그것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체력이면 뭐 충분히 끝까지 것 하고 다 넘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또 혹시 누가 이제 걸리면 다른 분들이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가 되잖아요. 그런 게 또 내 연습할 시간, 쉴 시간을 뺏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체력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전체 팀 파워를 유지한 차원에서는 모두가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들의 번승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먹으로 정말 앞서고 손잡기 쉽지만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우리 신현이 이제 3명이 됐는데?
이승의 김승현 또 하나 있는데? 좀 더. 자, 화이팅! 아, 결혼식 못 봐서 내가 로스 감사. 스피스 여기. 스피스 여기.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이상 없을 거죠? 네. 올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야, 벌써 김장 3년 차다. 어? 어떻게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우리 선배님. 자, 잘 부탁합니다.